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을 월동하는 월동초인 양지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양지꽃도 겨울에 잎이나 줄기가 보라색으로 변해가지고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있다가 봄이 돼서 따뜻한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줄기를 뻗으면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산기슭 양지 쪽에 자생을 하는 양지꽃은 이런 봄이 되면은 노랗게 꽃을 피우는데요. 이런 풀을 우리 선조들은 나물로도 먹고 약용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약명은 치자연이라고 하고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주로 피를 묻게 하는 작용이 우수해서 지혈작용으로, 그러니까 낫이나 칼에 베여서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날 때 이 풀을 찧어 붙이면은 피가 빨리 먹고 새살이 빨리 돋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설사나 이질, 생리불순으로 뱃속이 냉할 때 여자분들에게 좋은 약초입니다. 또 옛날에는 산모들이 아기를 놓고 젖이 부족해서 아기를 못 키울 때 이 풀을 달여 먹으면은 달여 먹거나 또는 이 풀을 전체 뿌리까지 캐서 씻어가지고 쌀하고 같이 섞어서 죽을 끓여 먹고 그러면은 젖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허약해서 식은 땀을 흘리고 하는 사람들도 여름철에 뿌리채 캐서 그늘에 말려서 차로 달여 마시거나 또는 가루를 만들어서 꿀이나 찹쌀풀로 환을 빚어서 먹으면은 허약한 체질이 건강한 체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물로 먹을 때는 지금 이렇게 줄기가 봄철이 돼서 따뜻한 봄철이 돼서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오기 시작할 때 채취를 해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또는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 할 수가 있고요. 또 요 꽃은 따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지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